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 아, 몇 년식이라고 했죠, 사장님? 2013년식. 13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1만 9천 정도 뛴 차량이고요. 아, 오늘 고객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강원도 하진포, 맞죠? 네. 하진포에서 여기까지. 아,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 DM. 이 차량 탄 흡기,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 N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들어갔고요.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파워 고스트 냉각수 두 병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아, 이 차량도 오늘 3가지 이상 제품 조합 장착하셔서 50% 통 크게 할인해서 작업하였습니다. 강원도 하진포에서 지금 고객님이시고요. 언덕 올라올 때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막 나가죠. 오늘 고객님 화진포에서 오셨는데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하고 오셨다가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 미세요. 그러면 계속 밀고 가요. 뒷땡김 없이. 지금 느꼈죠 지금? 네, 그렇게 되시면 돼요.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면 되고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오셨는데 뭐 미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효과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는 50일이네 환불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타시면 되고요. 아마 사장님 가셔가지고 택배로 이제 뭐 좀 더 달면 될까요? 하고 하면 전화 주실 거예요. 타오시면 엑셀 뛰셔야 돼요. 저 빨간불이니까 뛰어도 막 계속 가잖아요. 네, 오르막도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 습관을 이렇게 바뀌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브레이크 밟게 돼 있어요. 자, 언덕 내려가서 한 8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다. 괜찮죠? 괜찮네. 네.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 타면서 계속. 기존보다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조합 장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뭐 다른 또 뭐 타사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거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서 돈 벌라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분 그렇게 믿고 딱 타사 제품 다셔도 돼요. 판단은 소비자 몫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장착해서 어떻게 효과를 볼 거를 결정하는 거 소비자의 몫이니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50일이면 환불을 약속 드리는 겁니다. 고스트 시리즈는 첨가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라파나 탄 이런 것들은 다 환불해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타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스타트할 때 휘발유션 정확 공간인데 늦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막 가요. 네네. 저기 한 60km 되면 엑셀 떼보세요. 그 속도 안 주고 속도가 올라갑니다. 보세요. 엑셀 뗐죠? 네, 뗐어요. 보세요. 속도 계기가 올라가요. 뒷땡김 없이. 여기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면 잘 나가고. 맞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엑셀 뛰셨죠? 미리미리 뛰세요. 속도 딱 붙으면. 네, 여기서 유턴합니다. 잠시 후 지속 70km 신호 위반. 어차피 여기를 모르는 길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가서 운전하는 데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다 아시잖아요. 속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내리막 시작되면 그냥 엑셀 띄고 가세요. 그러면 연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연비운전도 가는 편인데. 그렇죠. 이걸 말했더니 더 좋네.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연비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 걸 달게 되면 연비에도 효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면서 더 좋아지고 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겨울철에는 이런 걸 장착하든 안 하든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여름하고. 그걸 감안하시고, 겨울 타, 이제 사장님이 겨울에 타셨잖아요. 내년 봄 돼서 연비 또 갑자기 좋아진 거 또 느끼실 거예요. 내년 봄 되면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자주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저를 괴롭혀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차가 어떤지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계속 작업만 해야 되니까. 고객분들이 타보시고 이제 전화 주셔서 이런 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멀리서 사줘서 감사하고요. 타보시고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십시오. 네, 사장님. 네. 네네. 여기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약간 오르막인데 가속력이 어떻게 틀려지나 한번 쭉 밟아보세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계열 변속도 부드러워지고요. 확실히 틀리죠? 아, 진짜로. 그죠? 1차선 들어가시면 돼요. 1차선.
자, 저 위에 빨간불이잖아요. 보통 오르막이면 계속 밟고 있는데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가죠? 네, 계속 밀네. 계속 밀죠? 네. 원래는 저기서 뗐으면 벌써 와서 섰을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에서도 웬만하면 가속 밟았으면 신호보고 엑셀을 미리 뛰세요. 지금 느끼셨죠? 네. 여기 우리가 이래서 한 바퀴를 꼭 돌아봅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면, 아, 기존의 내 차가 어땠는데 이런 게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아시거든요. 지금 한 60% 정도, 50% 정도 좋아진 거고요. 나머지 40-50%는 또 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 이슈가 인식하면서. 아마 사장님은 장거리하고 오셨으니까 강원도 가실 때도 많이 느낄 거고요. 도착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씩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